안녕하세요, 박립입니다. 오늘은 로켓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로켓 관련된 책들 다 읽어보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봅시다. 책은 아주 쉽고 값싸게 저자가 서술한 노하우를 단숨에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분야가 궁금하고 배우고 싶다면 저는 도서관이나 교보문고로 달려가서 무작정 읽어봅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교보문고에서 로켓, 추진 등으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가지 책이 나옵니다. 많지 않아서 로켓 혹은 추진기관 연관된 책들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20권도 안되니 다 읽어보셔도 되고, 이렇게 한 분야와 관련된 책을 모조리 읽다 보면 겹치는 내용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다른 책을 읽을 때마다 아 이거 그때 봤던 거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그때부터 익숙했던 정보들이 보편적인 지식이 됩니다. 하지만 책을 여러 권 사기엔 저도 꽤 부담이 됩니다. 각종 시립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도 있고, 가까운 도서관에 원하는 책이 없으면 상호 대차라는 시스템을 활용해 타 도서관 소장 도서를 빌려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대부분 빌려서 봤고, 도서관에도 없는 책은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준비한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로켓 관련 책 전부 가져왔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수준은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동영상 시청 연령 비율은 미성년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준별로 다 읽어보고 알려드립니다. 큰 부류로 우선 이렇게 나눌 겁니다. 1. 청소년 자기기발서적. 2. 개념 역사. 3. 수필 소설. 4. 이론. 나누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분류해봤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시죠. 1. 청소년 자기계발서적. 첫 번째, Y 로켓과 탐사선 황금기 지옥. 사실 Y도 한번 봤었는데 만화책이긴 하지만 확실히 로켓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시리즈로 나온 것이다 보니 내용이 산으로 가기도 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부족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로켓의 로자도 모를 때는 봐도 좋을 것 같고 초등학교 저학년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앞서 나가는 10대를 위한 로켓 물리학, 매슈 브랜든 우드 지음. 이 책은 초등학생 고학년들이 보기 좋을 만한 책입니다. 글자도 크고 기본적인 물리 법칙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장난감 만들기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로켓에 크게 편중된 편도 아니고 크게 인상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라면 패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셋째, 로켓, 과학기술의 결정체, 드로즈드 앤 드로즈드 지음. 이 책은 만화책 형태로 나와 있어서 보기가 참 편합니다. 로켓의 역사도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고 뉴턴의 힘의 3법칙 원리도 잘 나와 있습니다. 가끔 아동용 도서에 어울리지 않게 로그가 있는 공식까지 있기도 하고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로켓의 구조를 자세하게 표현해서 흥미롭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알고만 있던 관성학법 자이로 구조를 이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중, 고등학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네 번째, 우주로켓, 조경철 지음. 이 책은 간단하면서도 로켓에 필요할 만한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물리학이 나와 있으니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이 보셔도 좋을 만한 책입니다. 또한 로켓의 역사도 간략하게 나와 있고 쉽게 설명하면서 로켓 방정식까지 나와 있습니다. 로켓의 물리 방정식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될 것입니다. 책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꿈의 로켓을 쏘다, 최연석 지음. 제가 고등학교 때 읽고 감명을 받았던 책입니다. 1세대 과학 로켓 개발에 참여하셨던 최연석 박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떤 과정을 거쳐 로켓 개발을 하게 되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가슴 뛰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꿈이 없다고 말하는 그대에게, 우에마스 스토모 지음. 이건 이북으로 빌려본 건데 짧으면서도 임팩트가 있었고 저도 느낀 게 많았습니다. 이분이 진짜 대단한 게 일본 시골 작은 회사에서 저궤도까지 가는 로켓을 발사합니다. 보통 로켓을 시작하려고 할 때 뭘 해야 될지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로켓을 만든다고 비웃을 때 어차피 안 돼 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이 책은 용기를 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로켓을 만들고 발사를 실천할 수 있을지 나와 있습니다.
실제 제작 방법보다는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정말 로켓을 만들 수 있을까? 내 꿈은 뭘까? 고민하시는 분들, 내가 로켓을 도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로켓을 만들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에게 좋은 책입니다. 저 스스로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도전의식을 불러온 책이라서 저도 감명 깊게 봤습니다. 찾아보니 유튜브 테드로 강의가 있더군요. 이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 개념 역사. 개념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공식이나 개인적인 삶 이야기보다는 로켓의 역사, 흐름, 어떤 과정으로 로켓 개발이 진행되었는지 로켓 트렌드에 대해서도 잘 나옵니다. 8번째, 로켓 이야기. 최현석 지음. 최현석 박사님의 저서입니다. 대부분 줄글로 써 있고 로켓 개발의 흐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로켓의 시초부터 고다드, 폰 브라운, 미국의 우주 왕복선까지 각종 로켓의 재원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꽤 나온 지 된 책이라 최신 로켓 자료는 없습니다. 로켓에 대한 기본 정보가 없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재원 위주로 나와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한번 훑어보시기만 하시고 다른 책을 추천합니다. 9번째, 프로젝트 로켓. 엘랑 심창섭 지음. 네이버 블로거 엘랑님의 저서입니다. 저도 책으로 나온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발견했습니다. 우선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사진 자료도 못 보던 자료들이 많고 컬러라서 보기가 좋습니다. 로켓의 역사가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각국의 로켓뿐만 아니라 최근 트렌디한 로켓에 대한 설명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책에서 볼 수 없었던 엘랑님만의 생각도 포함되어 있으니 읽는데 재미있습니다. 생각보다 유익한 자료가 많았습니다. 로켓뿐만 아니라 궤도역학 같은 다양한 지식도 포함되어 있으니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10번째, 로켓의 과학적 원리와 구조. 데이비드 베이커 지음. 발행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작가가 나사 출신 박사이고 제미니, 아폴로, 우주왕복선 프로그램 등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대 미국 로켓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칼라로 된 사진과 그림 등이 책의 80% 정도 구성되어 있으니 피곤하지 않고 흥미롭습니다. 개념서이지만 로켓 바디 및 엔진 구성 요소에 대해 그림으로 대조해보면서 익힐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가 US 유닛인 피트 파운드 단위로 계산이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작가님. 3. 수필 소설. 다음은 수필 소설입니다. 11번째, 옥토버 스카이. 호머 히컴 지음. 이 책은 영화 옥토버 스카이로 더 유명합니다. 저도 영화를 보고 접한 책인데 소설이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한 호머 히컴의 회고록입니다. 작가가 고등학생 때의 이야기인데 시대적 배경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입니다. 무작정 로켓을 만들고 싶었던 주인공 호머는 흑색 화약 제작부터 시작해 괴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일어난 로켓 개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최적의 연료를 찾기 위해 연료 혼합 비율 실험을 하고 추력 테스트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발사 장소를 찾기 위해 애쓰는 과정이 잘 나와 있어 좀 뭐랄까, 같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 좀 위로가 되고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고등학생인데 엔탈피 같은 개념과 로켓 운동 방정식을 깨치기 위해 미분을 수확하는 등 이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나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꿈과 탄광 회사로 취업하라는 아버지와 겪는 갈등은 마치 빌리 엘리어트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호머는 전국 과학 전람회에서 1등상을 수상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책을 보니까 영화가 전부가 아니었고 더 많은 노력과 갈등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정보가 없던 시절에도 열정으로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 주인공의 환경도 부러웠습니다. 재밌었던 포인트는 이 시절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추력 측정이나 고도 측정은 전부 아날로그틱한 아이디어로 진행되는 게 매력적입니다. 강추합니다. 12번째, 변두리 로켓. 이케이도 준 지음. 일본의 소설이자 일드로도 유명한 변두리 로켓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일본의 작은 공장에서 쏘아올린 로켓 우에마스 스토무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입니다. 한적한 시골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다툼, 로켓을 향한 주인공의 열정 등을 소재로 합니다. 여러 후속작이 있는데 그중 1편은 액체 로켓 밸브에 관한 특허로 소송하는 내용이 줄을 이룹니다. 로켓이 자세하게 나온다기보다는
특허, 일정에 대한 스토리라인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번째, 로켓 컴퍼니, 패트릭 J.G. 스티넌, 데이비드 M. 호어지음, 우주여행을 위한 저비용 최소형 발사체의 진행 과정을 페이큐 다큐 형식으로 집필한 소설입니다. 특이하게 역자는 항공우주연구원 출신 엔지니어입니다. 나중에 소개해드릴 우주시스템 입문 번역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서를 읽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전문적인 용어가 많고, 비추력 계산 과정, 로켓 최고속도 계산 과정, 궤도에 올리는 킬로그램당 가격 등등 수치까지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켓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 소설로 알아볼 수 있는 정말 특이한 책입니다. 소설이지만 로켓의 세부 개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므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추합니다. 4. 전문서적, 로켓 이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학할 수 있는 책입니다. 다만 이론을 아시려면 최소한 미분의 개념, 로그 등을 아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미적분을 수학한 고등학생부터 읽으시길 추천합니다. 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로켓 이론은 잘 나와 있습니다. 14번째, 로켓과학 시리즈, 정규수 지음. 이 책은 그나마 줄글로 개념이 많이 나와 있어 많은 개념을 익힐 때 좋습니다. 다만 이런 공학을 공부할 때는 수식이 많은 게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공서적 중에서는 가장 접근성이 좋습니다. 15번째, 우주시스템 입문, 도미타 노부유키 지음.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이론이 나와 있으나 좌표계에 대한 설명이 많고 저도 처음 보는 수식이 많았습니다. 비행 궤도에 대한 방정식을 나타내기 위해 그런 표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도 있으니 풀면서 하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로켓 추진 방정식 등 자세한 내용은 다른 책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도 옆에 있다면 든든한 책 중 하나가 될 것 같네요. 16번째, 항공우주 추진기관 개론, 한국추진공학회 지음. 추진기관 전반적으로 설명한 책이라서 제트엔진에 대한 내용이 절반 이상입니다. 로켓에 대한 내용은 후반에 나오게 되는데 이거 그래도 생각보다 알찼습니다. 다른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도 나오니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16번째, 액체 로켓 엔진, 김철웅 지음. 나온 지 만 1년밖에 안 된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작가가 특이한 게 항공대 출신의 모스크바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오신 분이며 한국에서도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저 이미지를 볼 때 되게 두꺼워 보이고 볼 내용이 많겠다 싶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20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아 좀 실망했습니다. 근데 막상 읽어보니 개발 프로세스라든가 전문적인 체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실무 종사자로서 공감되는 내용도 많았고 원론적인 개발 부품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그래프 자료도 유익합니다. 기본적인 로켓 방정식 관련된 내용이 많아 진입장벽이 높지도 않은 책입니다. 액체 로켓 개발을 꿈꾸시거나 개발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18번째, 우주발사체 공학개론, 도미타 노부유키 외 4명 지음. 일본판 로켓공학입니다. 물론 제가 일본 원서로 로켓 검색을 해본 건 아니지만 번역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개론서 같습니다. 심지어 도미타 노부유키 저자는 위에 우주시스템 입문도 저서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작가라는 뜻이겠죠? 책은 개론이라 그런지 250페이지 정도 되는 많지는 않은 분량입니다. 그래도 알찬 책입니다. 이 책이 다른 책과는 달리 특이한 게 확실히 제후의 선진국인 일본답게 제어에 대해 자세히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긴발 제어 시스템의 시간응답 특성 같은 건 다른 책에도 나오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항법 이론이나 방정식도 많이 나오니 제어적인 관점에서 참고하고 싶다면 훌륭한 책입니다. 19번째, 로켓공학, 구자의 지음, 항공대 구자의 교수님의 저서입니다. 항공대에서 실제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400페이지의 분량이 되는 만큼 국내에서는 최고의 개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범용 공학서적과 달리 많은 책이 있는 것도 아니라 비교하기 좀 어렵지만 정석대로 추진기관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켓 추진 이론과 고체, 액체 엔진 뿐만 아니라 항공대에서 자부하는 하이브리드 엔진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해드릴 로켓 프로폴션 엘리멘츠 책을 보시기 거부감이 많거나 영어가 어렵다는 분들에게는
국내 저자 도서 중 괜찮은 개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20번째, 로켓 프로펄전 엘리먼츠, 조지 P. 셔튼, 오스카 B. 블라지지엄. 그냥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위에 로켓공학도 2층 못지않게 괜찮은 책이지만 아무래도 로켓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실무 데이터를 통해 만든 책이다 보니 더 신뢰가 갑니다. 원래 대학 수업도 영판으로 봐야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700페이지 정도 되니 엄청난 정보가 있습니다. 다만 영어라는 게 좀 일반인한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도 이 책을 1페이지부터 다 읽겠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읽고 적용시키는 게 좋습니다. 저조차도 필요한 부분만 읽지 처음부터 읽기에는 대학 2학기 분량 이상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연습 문제도 있고 많은 배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 푸사이 같은 기호가 많이 나옵니다. 선행으로 유체역학과 공학수학 정도는 수학하시고 보는 게 머리가 덜 아플 겁니다. 어쨌든 이 책은 소장각. 자, 드디어 로켓 관련 서적 리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한 분야에서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판단하에 어떤 책이 자신한테 맞을지 그리고 가장 유용할지 생각해보시고 지금 당장 시립도서관이나 교보문고로 달려가보는 게 어떨까요? 이상 박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